저는 개인적으로 SUV 광고를 보면 그냥 차명을 바꾸면 다 똑같은 광고인 것 같아요. 다이나믹 SUV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막을 뭐 말까 달리고 아니면 돌밭을 막 달리는 모습.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코너링을 할 때 차선이 있고 타이어가 있으면서 이 섬세하게 1cm, 2cm를 따라가는 모습.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고객들에게 정말 이 차가 밸런스 있게 다이나믹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